여러 명이랑 썸을 타면은 밥도 여러 번 먹어야 돼. 그리고 영화도 봤던 영화 계속 봐야 되고 또 뭐 사람 이름도 여러 명 쫙 외워야 되고 그거 할 수 있겠어? 이렇게 물어보면은 MZ 세대가 한다는 소리가 뭐? 쌉가능. 아유, 쌉가능. 오, 쌉가능. 이 쌉가능 무슨 말이야? 이거는 무슨 해괴한 말을. 이게 쌉가능 무슨 말인지 알아? 몰라? 쌉가능 무슨 말인지 몰라? 이것들 종아리 안 맞으려고 이것들. 이야, 이것들 머리 봐봐. 이렇게 머리를 쓴다니까. 모른다고 이렇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잖아, 이거. 어디 건방지게 그런 외계어를 쓰고 있어. 잘 들어. 라떼 쌉가능은 군대에 있을 때 삽환자로 딱 지어지면 모든 게 딱 가능하다 그래서 삽가능이었어요. 작업할 때도 삽환자로 주면 그걸로 다 해. 눈 오면 삽 주면 그걸로 다 치워. 그러다가 심심하면 삽으로 스카이 콩콩도 막 다. 아니 심지어 뭐 밥 할 때도 이거 뭐 다 삽으로 하고 앉았어. 이거 어른이 얘기하는데 이건 뭐 멀뚱멀뚱 쳐다보고 말이야. 이것들 말이야 요즘 것들이 군대 갈 때 막 핸드폰 갖고 들어가고 이러니까 삽 들고 스카이 콩콩 타는 이런 재미를 모른다니까 이거. 콩콩 짜장면 먹어봤어? 종아리거든. 모른다니까 이렇게. 콩콩 짜장면이 뭐예요? 나 때는 그런 게 있었어. 저 아저씨 혼자 하는 개그를 혼자 하는 것 같아요. 군대가 전혀 없는 개그를 혼자 계속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 MZ 세대만 와서 그래 이거. 내 친구들이 와야 돼, 내 친구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해서 썸은요 여러 명이랑 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주식에 이런 얘기가 있죠. 어떤 얘기가 있어요 주식에? 예? 정확합니다. 분산 투자해라.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분산 투자해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썸도 주식이랑 똑같은 거예요. 잘 보세요. 지금 삼성전자에 몰빵한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아작났어요. 하지만은 삼성전자, 카카오, 하이닉스, 현대차 이렇게 분산 투자한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맞아요. 아작났어요. 지금은 그냥 할 때가 아니야. 그냥 야, 다 하고 계시네. 그냥 다 아작났어요. 제 얼굴 어떻게 됐어요? 아작났어요. 뭐야? 그냥 해본 건데 아작났다고. 아작났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해도 하나 제대로 이게 수익 내기가 힘들다. 이 얘기를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 명과 썸을 타도 한 명 사귈까 말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명이랑 썸을 타야죠. 그리고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어도 썸 타는 사람 한 명씩은 있어야 돼요. 뭔 소리예요? 셉니다. 역시. 예. 여자들은 하는데 남자들은 예. 썸 타는 사람 한 명 있어요. 그래야지 싸웠을 때 저를 위로해 줄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오호. 알아서 하세요. 방송으로 보면 재밌으니까. 근데 신경 안 써 어차피. 뭐 헛소리 하고 있으면 관객들 놀리고 말이야. 야 그러면 네 말대로라면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단데 너랑 썸녀가 썸을 타는데 너 한 명이랑 썸을 타는 게 좋아? 아니면 반대로 그 썸녀가 여러 명이랑 썸 타는 게 좋아? 당연히 여러 명이랑 썸 타는 게 좋은 거죠. 왜냐하면 나랑만 썸 타는 거는 내 눈에만 이쁜 거야. 하지만 여러 명이랑 썸 타는 거는 모두가 봐도 예쁘다는 거 아닙니까? 예. 맞잖아요. 예. 일리가 좀 있네요. 썸 많이 타봤죠? 한 번에 뭐 10명씩도 타보고 그랬네. 예, 그죠? 예. 여기 있는 분도 썸 많이 타보고. 그죠? 썸 많이 탔을 것 같은데? 예, 썸 많이 타고. 여기 얼굴 왜 이렇게 탔어요? 뭔 소리야? 뭔 소리예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못하시나 본데 제가 상황극을 통해서 정확히 썸을 왜 여러 명이랑 타면 좋은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에서 보는데 그냥 앞에서 그냥 예 잠깐만 한번 올라주세요. 예, 한 번만. 예, 네. 예, 한 번만 예 올라. 예. 저기 여기는 어머니신. 저 연상이랑도 한번 썸을 타야 되니까 어머니도 예. 영산도 한 명 있어야 되니까 저 썸을 다양하게. 자,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와. 어려운 게 없어요. 근데 썸 타는데 이름 정도는 알아야 되니까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민신이요. 민. 신. 민신. 민신 씨. 민신. 네. 성함이? 김수지. 김수지. 네. 수지. 누님은? 이은미요. 이은미. 은미, 수지, 민선. 민신. 민신. 민신, 수지, 은미. 아, 이거 세 명이랑 처음 해가지고. 자, 이제부터 썸 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상황 갑니다. 야, 민신아. 야, 우리가 썸 좀 많이 탔잖아.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썸 많이 탔잖아. 근데 좀 사귀는 단계에 있어서는 좀 성향이 좀 맞아야 될 것 같은데. 성격을 모르니까 내가 하나, 둘, 셋 하면은
두 가지를 줄 테니까 하나를 선택해서 얘기 하나 주세요. 손석구 이상준 하나 둘 셋 손석구. 오 통했네. 얘인가? 얘랑 사귀어야 되나? 야야 한 번만 더 보자. 한 번만 더 보자. 자 공유 이상준 하나 둘 셋 공유. 얘인가? 야 잠깐만 내일 다시 만나 알았지? 야 수지야 나 그냥 너한테 할 말이 있는데 너를 위해서 고등어 삼행시 지어왔거든. 운 한 번만 띄워줘도 되냐? 고. 나 고민 많이 했어. 등. 등잔 밑이 어둡다고 그랬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바로 옆에 있는 걸 몰랐네. 네 볼에 뽀뽀해도 될까? 입을 틀어막고 있다. 입을 틀어막고 있어. 아? 아, 야, 뭐 이렇게 수출해. 야, 나도 하기 싫어. 뭐 억지로 하고 그래, 그런 거를. 야, 나도 기분 나빠. 누님. 하, 지금 저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가지고 고등어 삼행시 준비해 왔는데 누님한테 해도 될까요? 어. 운 한번 띄워주세요. 고. 고민 많이 했습니다, 누님. 등. 근데 왜 떨어요? 다시 띄워주세요. 등. 등잔 밑이 어둡다고 그랬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바로 가까이에 있었는데 그걸 몰랐네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여기 있는데 이 사람 볼에 뽀뽀해도 될까요? 본인 일 아니라고 막 어라고 하고 막 좋아하고 그때만 안 떨고. 저 결정했습니다. 저는 셋 다 마음에 들거든요. 저랑 이제 썸 그만 타고 사귀실 분만 남아계시고 아니신 분은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제인데요. 자 과연 이상준 씨가 좀 괜찮다 마음에 든다 그러시면 이제 남아계시고 아니다 그러면 내려가 주면 됩니다. 충격적인 결말인데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눈을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이상준. 오 뭐야. 와. 근데 진짜 죄송한데요. 이분 빼고 두 분은 마음에 들어요. 이분 빼고 두 분 마음에 드세요. 봐봐요. 이렇게 여러 명이랑 썸을 타니까 한 명이 걸리는 거잖아요. 근데 죄송한데 남자친구랑 커플티 입고 온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아 양다리를 하겠다 이거예요? 뭐야? 허락을 구해볼게요. 하여튼 요즘 MZ 너는 얘를 왜 만나는 거야? 얼마나 좋아요? 썸을 여러 명이나 타야지. 아 여기까지 듣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투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돌아간다. 자 지금 바로 투표해주세요. 당연하지 이건 뭐. 자 결과에 따라서 생크림을 맞게 되는데요. 자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결과 공개해주세요. 자 과연 와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